네, 제 옆에 이재경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좀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유, 뭐 덕분에 늦잠 잤습니다. 그래서 좀 뽀송뽀송해 보이지 않나? 우리 장경태 최고위원 지금 인터뷰하는 거 보셨죠? 예, 예. 젊은 청년 정치인인데.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제가 오늘도 그런 내용도 좀 준비하긴 했지만 말이야, 청년 정치. 이제 청년 정치에 대해서 이제 바라는 지점들이 좀 있잖아요. 네. 정말 좀 결기 있게 잘못된 건 잘못했다라고 하고 그렇지, 아. 좀 몸을 던져가면서 아무래도 좀 아, 요즘 젊은 분들 많이 아파서 이런 말 쉽게 하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젊은 에너지가 좀 있으니까 네. 좀 파이팅 하고 특히 또 뭐니 뭐니 해도 야당 의원이시잖아요. 그럼 사실은 야당이 할 일은 아주 명확하거든요. 집권 여당, 집권 세력의 잘못, 문제점 이런 것들을 아주 날카롭게 힘있게 지적하는 건데 뭐 요즘 뭐 언론 보도 찾아봐도 관련해서 의원 민당 의원님들이 몇 분 안 나오세요, 사실은. 없어요. 예. 유정경도 치고요. 예. 그 소수에서 해당 브랜드. 그렇죠. 예. 그게 사실 그러니까 이제 몸에 무리를 했으니까 젊은 분들도 얼마 전에 쓰러지기도 그렇죠. 했었고. 예. 예. 근데 약간 뭐 청년 정치라는 게 좀 그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청년 정치한다고 나대는 사람들.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 예. 나대는 사람들 좀 평가 좀 해 주세요. 예. 예. 아니가 저는 오늘 뭐 사실은 지난번에는 저희 민주당 안에 얘기 좀 했으니까 예. 조금 넘어가고 오늘 예. 민주당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예. 최근에 이제 장경태 의원이랑 좀 엮여서 장해찬 뭐 최고위원 같은 장신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뭐 무릎 보호를 예. 기절쇼. 저는 근데 아픈 사람한테 그런 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약간 너무 소위 좀 제가 비속을 좀 쓰면 전문 용어를 좀 쓰면 네. 좀 싼티다, 싼티가 난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 다음에 난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담함이었어요. 왜냐면 보니까 이 장경태 이제 의원이 민주당에서 이제 청년 쉽게 말하면 최고위원이고 장해찬 최고위원이 말 그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청년 최고위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청년 대표로 해서 최고위원 자리가 된 사람이야. 맞아요. 근데 했던 모습이 이제 쓰러진 사람에 대해서 이제 비웃거나 비아냥하는 것도 사실 그것도 좀 문제였지만 그 퍼포먼스, 야, 무릎 보호대 차고도 뭐 쓰러질 수 있어. 뭐 이런 걸 보여주려고 굳이 국회에서 그런 퍼포먼스까지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남는 게 뭘까? 그러니까 한편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장경태 의원님 뭐 사랑합니다까지는 아닙니다. 의심을 해보자고요. 그렇지. 아 정치인이니까. 근데 최고위원이고 국회의원이야. 근데 이런 사람이 굳이 무릎 보호대 안에 차고 방통위 가서 쓰러지면. 이 발언을 하고 쓰러지는 이제 쇼를 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어요? 아. 예를 들면 내가 국민의힘 누구야 뭐 공천 받아야 되겠어. 아. 나 공천 못 받았어. 아. 지금 그래서 아 이렇게 쇼라도 해서 관심을 좀 일으켜야지. 아 내가 무슨 유튜버야. 아 이렇게 해서 조회수 좀 올려야지. 아. 뭐 이런 거라면 이해가 되는데 현재 진짜 그런 일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네. 오히려 만약에 정말 만에 아니 한 100만 분의 하나 정말 그랬다 그러면 정치 생명이 끝날 그렇지. 그런 도박을 이 상황에서 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게 되게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보수 유튜버들하고 합세를 해서 예를 들면 명색이 여당의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이러면 그것도 청년 몫이라고 하죠. 예, 이러면 사실은 한국 사회 이렇게 권력 지향으로 보면 꽤 높은 순위 안에 들어가시는 분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청년 대표자 대표로 지금 최고위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의심, 비아냥, 뭐 그 퍼포먼스, 뭐 이런 걸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 이게 정치를 너무 희화화한다. 이게 청년이라는 아니 청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은 청년도 있고 청년 아닌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한 분들이 있는 건데 이런 네. 분들이 보기에 도대체 청년 정치인 왜 필요해? 퍼포먼스 하려고? 비아냥 거리려고? 알겠습니다. 음모론 퍼트리려고 하고 뭐 이런 거밖에 안 되지 않나? 네. 답답합니다 좀. 네. 앞으로도 우리 이재근 박사님 코너에서는 좀 청년 정치를 예. 한 곡씩 다뤄서 좀 아, 예, 예, 예. 좀 제대로 좀 예. 특히 청년 문제 전문가시잖아요. 아유, 뭐 전문은 아닌데 네. 넘나들면서 네. 조금 그런 얘기를 좀 쓴 순서들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대학에 계시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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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신대학에 예. 얘기 좀 합시다. 예? 얘기 좀 합시다. 저 예, 예, 예. 수사 전문가가 교육 전문가가 저는 이런 칭송은 아, 나 처음 들어. 그러니까 예. 하여튼 간에 그거부터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그럽시다. 예. 이게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혼돈의 정치, 혼란의 정치라고 보는데요. 뭐냐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막 맞아. 던져요. 그리고 막 기득권에 맞서 항상 기득권이래. 무슨 건폭이래. 오죽하면 이제 교폭이란 말이 나올 거냐는 말이 고등학생들 커뮤니티에서 나온다잖아요. 정말요? 예, 교폭이라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저기 뭐 교육과장 평가원장을
검찰도 안 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이 지금 우스갯소리처럼 커뮤니티 안에 돌고 있대요. 사교육시장과 결합됐다. 예, 예. 근데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면 건드립니다. 그럼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차마 집권 1년 차에 서슬퍼런 대통령이고 또 어떻게 될 건 지금 보수는 이 힘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보수 언론에서도 편들어주느라고 갑자기 난리가 납니다. 글쎄 말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입시정부가라는 저는 이제 실소를 금할 수가 없는데 편을 들어줘도 정도가 있는 거지. 아 무슨 뭐 입시 수사했다고 대입 이거 수사했다고 입시 전문가라고 하는 얘기가 국민의힘에서 나왔는데 아우 저는 이게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요. 요즘 사실은. 근데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막 예. 말도 안 되는 편을 듭니다. 예. 그리고 뭐 보수 유튜버, 보수 언론 뭐 다 또 결합해서 또 거기 예. 뭔가 또 조금 더 세련된 또는 더 엉터리 같은 얘기들을 하면서 편을 들어요. 예. 이러니까 갑자기 대통령이 잘못한 건데 엉뚱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갑자기 무슨 진영, 진영 논리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대통령의 실정이 덮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한 40% 정도 지지율을 유지하는 이게 이렇게 되니까 계속 누적된 실정이 있는데 이게 논란으로 논란을 덮는단 말이 있죠. 똑같은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식의 논란이 일어나면서 논란으로 앞에 논란이 덮이고 앞에 논란이 덮이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이거 덮어버리는 예. 교육 논란 예. 지금 뭐 소금 가격 폭등 뭐 이런 문제들이 있고 지금 물가도 지금 만 원짜리 한 장 가지고 나가서 혼자 밥을 못 먹는다 할 정도로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예. 물가가 너무 올랐잖아요. 예. 예. 그래서 국민들이 어려운데 이런 얘기들이 덮이는 거예요. 덮이는 거지. 왜냐면 이런 문제에 대한 심각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계속 새로운 논란의 이슈들. 좀 다르게 말하면 저는 그래서 이게 혼란의 정치 같아요. 혼돈의 정치. 이렇게 5년이 갈 수도 있겠구나. 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침대 축구 말씀드렸잖아요. 네. 침대 정치 같다. 근데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추가됐어요. 혼란. 계속 혼란스러운 이슈.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기득권이 해체되는 것도 아니고 그 기득권을 제대로 타겟팅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문제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수능 문제 제기했습니다. 올해 지금 다들 예견되는 게 수능이 쉬워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물수능 얘기들이 지금 학생들 사이에서 나오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경쟁이 사라집니까? 입시가 사라집니까? 그 한 문제 틀리면 바로 등급 예. 이렇게 물수능이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냐면요. 말 그대로 수능으로 변별력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새로운 평가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렇지. 예, 뭐 논술이 갑자기 강화된다든지, 그렇지. 면접이 갑자기 강화된다든지. 그렇지. 그러면 올해 수능 이제 몇 달 남지도 150일 남았나요? 이제 몇 달 안 남은 이 수능 입시 이 컨텐츠 시장은 일시적으로 조금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죽지도 않을 거예요. 불안하거든요. 거의 100점 맞아야 되고. 예, 불안하거든요. 한 문제로 틀리면 그렇죠. 안 됩니다. 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교육에는 계속 의존할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야 수능이 너무 쉬워지니까 이게 점수 차이가 안 나. 안 나지. 그런데 대학 입시에서는 결국 그 중에서 누구 하나 골라내야 돼. 맞아. 그러면 갑자기 요즘 조금 잠잠해지고 있는 논술이 강화된다든지 뭐 논술을 친다든지 아니면 입시 면접을 강화한다든지 뭔가 새로운 것들이 또 등장하면서 맞아요. 새로운 사교육 시장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되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게 뭐냐면 학생과 학부모를 다 불안하게 만든 것도 있고요. 실제 사교육 시장이 위축되는 게 아니라 더 새로운 사교육 시장을 지금 열어주는 꼴이 됐어요. 누가요? 대통령께서. 전문가시니까. 아, 전문가니까. 예. 어떻게 보면 대통령 사교육 시장 뭐 관련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죠. 사교육 뭐 해갖고 예, 개혁한다 그러는데 예, 예. 결과적으로는 사교육이 강화된다. 예. 이건 누구나 아는 예. 사실이야. 아마 고3 학생들도 이거 다 알 거야. 아니 열심히 모르고, 지금 건설로조 건폭이라고 막 공격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게 국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갑니까? 결국은 아파트 공사 더 늦어지고 더 비싸지고 더 위험해지고 건설노동자 분신하고 그렇죠. 이거 뭐냐면 괜히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론은 네. 뭐 서로가 우리가 예를 들어 약속한 건 아니라 일정한 사회적 합의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대책도 없이 그냥 막 건드리니까 네. 그 합의가 깨졌고 그 합의가 깨졌을 때 발생하는 무수한 추가적인 비용들이 전부 누구한테 돌아가냐면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고3들한테 돌아가는 거죠.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최소한 이런 발언을 정하고 싶으셨다면 최소한 수능 끝나고 하든지 내년 초쯤에 하든지 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 이 사람은 왜 한 거죠?
그게 이제 제가 보니까 이게 고도의 정치일 수 있다니까. 아까 말씀드린 혼란의 정치. 그렇게까지 아닌데 아니야. 혼도 세죠. 후쿠시마 더 풀라고.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 됐으면 우리가 예. 다른 생각하지.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남는 건 뭐냐면 되게 즉흥적이다라는 거죠. 정치를 되게 즉흥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고. 예. 아마 이런 것들이 네.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 공식적 라인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이 올라갔을까? 아니라는 아니죠. 대부분 이런 것들은 누군가가 이제 소위 말하는 비선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올라가는 거죠. 부산 is ready. 예. 이렇게 어 그래? 교육이 준비돼 있어. 예. 그래? 그러면 내가 이거 한번 정의의 사도니까 내가 한번 기득권 오 사교육 카르텔 뭐 한번 그래. 내가 해야지. 아, 예. 이놈들 말이야. 내가 예. 옛날 검찰 있을 때 온 말이지. 예. 뇌물 갖다 주고 예. 말이야. 예. 그렇죠.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완전 헛다리인 게 교육부 국장님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이게 교육과정평가원이라고 하는 게 국무총리실 산하 있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관이 아니 물론 일정하게 소통은 하겠죠. 근데 예를 들면 이분이 그 교육과정평가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는 게 그렇게 제한된단 말이에요. 근데 공무원들한테 제가 군기 잡는 거죠. 근데 니네를 내가 3월달에 공교육 내에서 다 하라 그랬는데 왜 이번에 모의평가 교사분이 그렇게 안 했어? 예. 쉽들 말이야. 야 감사해. 예. 그럼 쟤 잘러. 예. 그렇죠. 아니 조선일보 전에 우리 저희 종편 방송할 때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네. 조선 저 방통위를 막 공격을 하고 그 심의위원을 공격을 하니까 TV조선이 그 전에 점수가 간당간당해서 통과했다면 이제부터는 점수가 다 아주 높이 올라가서 이제는 이런 뭐 종편 심사 우수어 이렇게 됐잖아요. 교육과정평가원 이렇게 이제 심사를 합니다. 네. 그러면 누가 여기 들어가서 이 문제 출제하시려고 하겠어요? 웬만하면 안 가겠죠. 안 가지? 그렇죠. 이거 시험 문제 잘못 출제했다가 네. 세고랑 차.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또 문제도 어떻게든 쉽게 내려고 또 몸부림을 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학생들은 이미 기존의 패턴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패턴을 흔들어버리면 지금 이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수십만의 학생들, 재수생들, 지금 애타는 부모님들까지도 야, 이거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 학원만 의존할 수밖에 없지. 학원에서 지침을 줘야지. 제가 봐서는 이런 부분들을 삶에서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수까지 했는데 9번 떨어졌었는데 어? 예. 아 입시 전문가 아니야. 그러네. 구수 9번 떨어졌으니까 맞네. 예. 시험 전문가지. 맞네요. 맞는 말씀이네요. 근데 이런 걸 모르신단 말이에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진짜 아니 그리고 저는 더 코미디아가 있어요. 네. 이 대통령 말씀 수습하겠다고 당정 고위 당정 협의를 했잖아요. 거기서 그 유명한 입시 전문가 얘기가 나온 건데 저는 그 디테일을 잘 봤대요. 그 웃기는 말들 속에 그 디테일한 그 정책 대안이라고 내놓은 것들 보면 자사고 국제고 과고 외고는 존치한다.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학교 학내 평가를 강화한다. 이 말을 답고 말씀드릴게요. 수능은 없어진 게 아니야. 입시는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학내 평가를 강화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학교 시험을 더 또 전문을 빡세게 시키겠다.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교 시험 준비도 이제 또 하느라고 또 마음이 또 바빠지는 거야. 아...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노동을 많이 하는 나라인 동시에 전 세계에서 제일 공부를 많이 하는 나라예요. 전 세계 피상가에서 선두를 놨잖아요. 저희가 그 교육 능력 평가에서 보면. 근데 핀란드 학생보다 몇 배씩 공부를 더해서 저희가 핀란드 학생하고 비슷한 수준에 지금 공부를 하고 이미 제 말은 학생들도 과잉 노동이야 지금. 근데 여기다가 부담 하나 더 주겠다. 이게 대책이 하나 나왔고요. 또 하나의 대책이라고 나온 것들이 국제고 과고 외고를 존치시킨다는 건데 결국은요 입시 경쟁 시스템이 안 무너지면 수능을 건드리든 내신을 건드리든 논술을 건드리든 이게 아무 소용이 없이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풍선 여기를 이렇게 꾹 눌러놓으면 여기가 부푸는 거 풍선 효과라고 그러나요? 똑같은 양상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가 지금 사교육 정책이 실패한 최대 이유를 가만히 놓고 보면 아세요? 이것도 근본으로 가면 결국은 또 법의 문제예요. 왜? 사교육을 허용해 줬어요. 헌재에서 판결해서 사교육 받는 거 자유라고 90년대 초반에 헌재에서 땅땅땅 뚫려서 사교육을 못 없앤 거예요. 일단 이거 하나.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입시 경쟁은 하나도 안 건드리고 소위 말하는 명문대는 하나도 안 건드리고 오히려 그 뒤에 다시 명문고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입시를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사교육 시장을 키워준 거예요. 대학과 고등학교를 서열화시키고 그렇죠. 그것이 사회에 어떻게 되면 신분 세습제 형태로 가고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부모들은 예. 내 자식 고생 안 시키고 그렇죠. 장가 결혼 잘하게 그렇죠. 하고 시집장가 잘 가게 예. 하고
잘 먹고 어른 살리게 하려면 예. 좋은 대학 보내야 그렇죠. 될 거 아니에요. 어? 그 속에서 작은 제도들을 아무리 건드려봤자 수능을 쉽게 만들어 그러면 논술 면접 무슨 뭐 내신 이걸로 가는 거고 어우야 그러면 이번에는 뭐 수능을 조금 어렵게 만들어 그러면 다른 게 좀 죽는 거고 인서울 안 들어가면은 네. 중소기업에 취직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그럼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경쟁 계속 벌어지고 그렇죠. 있고 벌어지고 고착화되고 있고 결혼하기도 힘들어. 그렇죠. 맞습니다. 내 아들 딸이 번듯한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은 혼사 결혼하기도 예. 어려워. 예.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 청년 문제 이런 것들을 야기한 이제 근본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교수님 잘 먹고 잘 사는 그렇죠. 사람은 제 편이 어떨지 그렇죠. 모르겠고 그 아들들도 딸들도 다 잘 먹고 잘 살게 완전 고착화되고 예. 이 양극화는 점점 더 벌어지고 그렇죠. 있어. 근데 수능 쉽게 내면은 이게 다 없어져? 예. 그 다음에 어? 또 나오는 구수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얘기야 이게 너무 이게, 옛날 아 이게 수사 이게 입시 전문가 예. 얘기야? 그러니까요 진짜 아우 예. 이 마이크만 없으신데 가슴을 치겠다 예. 진짜 그 다음에 나오는 또 작은 얘기 예. EBS를 해라 예.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을 확대하겠다 뭐 이런 건데 예. 아시죠? EBS 방송만 보고 이해가 다 되고 수능 만점 맞을 것 같으면 선생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EBS를 아무 열심히 들어도요 네. EBS를 또 풀어줘야 될 또 다른 선생님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역설이 하나 있고 이건 이미 예. 검증된 거고요. 방과 후 자유수강권이라는 거는 왜 제가 이걸 코미디라고 보냐면 이게 일종의 이제 교육복지 사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어려운 가정에 방과 후 수업에 이제 바우처를 많이 줘서 더 많은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지원 대책이야. 근데 예. 사교육은요 공부 잘하고 집이 부자인 아이들이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대책은 하나도 문제의 본질을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서민들은 네. 어렵지. 학원비 네. 되기도 네. 요즘 어려워질 그렇죠. 거야. 이게 네. 이 핸드폰비 내 자식 네. 되는 것도 쉽지 그럼요, 않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학원비까지 네. 돼. 그리고 그러면 이 방과 후 자유수강권 이건 공교육입니까? 외부에서 강사 선생님들이 와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대통령의 말씀도 발언도 하여간 웃겼지만 그 뒤에 이 문제를 수습하겠다고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그 최고의 장관 심지어 이분은 교육부 장관 두 번 지낸 분 아니에요. 그렇지 MB 때도. 예, 예, 예. 장관과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나온 대책이라고 하는 게 이런 코미디가 없다라고 하는 말. 근데 문제는 저희는 앉아서 웃으면 되는데 수능 150일 앞둔 진짜 우리 애들은 무슨 잘못입니까? 저 참 아휴 어른들이 대통령 잘못 뽑은 죄지 뭐. 그러네요. 어른들이 예. 대통령을 잘못 뽑고 예. 어른들이 이건 막아내지 않고 후쿠시마 오염수도 좀 쳐다보고 있고 예. 뒤늦게 이제 소금 사러 가고 있고 소금이나 사재기 하고 예. 이 죄야 애들한테는 맞습니다. 이게 예. 해방 이후에 예.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이 강해집니다. 네. 맞습니다. 아시죠? 예. 왜 당신들은 일본 그렇죠. 놈들한테 나라 뺏겼냐 예. 그런 부분들이 결국 난 4.19 혁명에 있어서 학생과 청년 세대들이 일어났다고 그렇죠. 생각하고 기성 세대들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 왜 나라 뺏겼냐, 맞습니다. 당신들.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이 어른들이 이제 알로 봅니다. 청년들이 예. 당신들은 후쿠시마 오염수도 못 막았지. 예. 대통령은 잘못 뽑아서 나라 망하게 맞지. 어? 아버지, 할아버지로 아, 인사하겠지. 예. 근데 전혀 부정하고 예. 자기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을 가고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지금 뭐 들고 나와서 막 거리로 나오진 않을지언정 예. 이미 청소년 청년들은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들이요 학교 받고 나가잖아요.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의 절반 이상이 네. 자살률이에요. 뭐냐면 이 사회 싫다. 청년들 결혼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런 커뮤니티에 그런 말 수시로 올라오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뭐하러 애를 낳아 결혼을 해서 이 사회 시스템을 내가 유지해야 돼. 이미 사실은 조용한 저항, 근데 더 무서운 저항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아까 말씀 학교를 떠나고 자살을 선택하고 비혼을 선택하고. 그러니까 이 사회가 민주주의 예. 사회라면 자유와 예. 인권과 표현의 자유와 표현 이런 부분들이 자유롭게 토론되고 공론화되는 사회라면은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겠죠. 그렇죠. 나와서도 하는데 예. 이런 걸 막아버리고 예. 그 뭐예요? 아 진짜 그 검찰이라는 예. 권력 하나 갖고 말이야 수사권 예. 공포 정치하면서 이 사회를 좀 막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말씀하시죠 청년 예. 청소년도 얘기를 못할 뿐이 사회가 너무 공포스러우니까 예. 야당 대표 집어넣고 국회의원 막 집어넣어 가면 내가 어떻게 일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러다가 교육과장 평가원장도 검찰에서 오는 거 아니냐라는 농담을 난 갈 것 같아요. 예, 농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전현희 위원장 물러나는 뭡니까 저기 공익 그렇죠. 거기 검찰에 특수통에 간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서 이 사회를 우리가 이 알고 왔던 이 사회를 나머지는 우리 박사님이 얘기하세요. 예. 제가 아니 욕이 나올 것 같아서 얘기 못하겠어요.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예. 그나마 이 10대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이걸 탈출하려고 하는 가장 현실적인 통로가 야 일단 수능 끝나고 대학 가면 그래도 조금 숨쉴 틈 생긴다. 물론 요즘 그것도 좀 어렵지만 근데 제 말은 그만큼 절박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150을 앞두고 이 숨구멍을 지금 이 숨구멍을 지금 흔드는 이 행위는 정말 너무 너무 나쁜 행위예요. 아이들의 행복은커녕 아이들한테 정말 아 한국 사회 대한민국 정말 살기 싫다 예. 이런 거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하는 정말 나쁜 행위다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성세대가 진짜 책임지고 말이죠. 그 도울 선생이 침묵이 죄악이라는 걸 얘기했던데 해방 이후의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이 엄청났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른들은 당신들은 뭔데 뭘 못했길래 일본한테 나라를 그렇죠. 뺏겼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냐. 그게 사회 형성을 이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 기성세대들이 사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이 출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아마 자라난 청소년과 청년세들에게 가장 불신받는 기성세대로 바뀔 것이다. 뭐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이야 다 열나서 도대체 주변에 좀 그런 얘기를 좀 하세요. 윤석열을 찍었던 누굴 찍었던 간에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건 전체 사회의 공포적인 사회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유 제가 오늘 얘기는 많이 했네요. 아유 무슨 말 박사님 못하신 얘기 했으면 또 순서까지 바꿔서 되게 죄송한데 뭐 저는 교육 얘기 다시 한마디만 더 드리면 이 이제 공교육 사교육 공교육은 좋은 거 사교육은 나쁜 거라고 하는 이 이분법도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시대에 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되건 사교육이 우리 역사에 같이 지금 현대 사회에 같이 왔고 90년대 이후로 지금 이게 풀린 다음에 30년 이상 같이 이제 사실은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공교육도 좀 여러 변화가 생겼고요. 사교육도 그 사이에 또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말을 해요. 학교 담임 선생님보다 때로는 학원 선생님들이 더 뭔가 좀 믿음도 가고 오히려 마음도 가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공교육이 문제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사회 문제를 좀 바라볼 때 너무 이분법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세상에 이제 공교육과 사교육이라는 게 가치관 역사에 30년 동거를 했으면 한 세대를 같이 왔잖아요. 이런 맥락 속에서 좀 봐야 될 필요성도 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어떻게 되고 사교육을 죽인다가 답이 아니라 공교육을 어떻게 다시 한번 잘 만들 거냐에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 핵심은 최소한 학교는 그렇다라면 입시 경쟁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공교육을 재건하는 걸로 가야지 지금처럼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다시 강화시키고 시험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거는 우리 애들을 죽이는 거다. 저는 이 말씀 꼭 싶어요. 아이들의 입장에서 교육을 보자. 아이들의 입장에서 수능을 보자.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근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